오늘은요, 비브라토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비브라토, 정말 비브라토에 대한 이야기 저도 참 많이 했지만 오늘 또 다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브라토라고 한다면 노래에서는 바이브레이션, 악기에서는 비브라토라고 하는데요. 이 비브라토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또는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아시는 분들은 비브라토만 하라 그러면 되게 잘해요. 그런데 이 비브라토라는 거를 노래에 적용을 딱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브라토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브라토라는 거를 애초에 시작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색소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브라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브라토라는 거를 시도했다가 되지가 않아서 포기하고 비브라토를 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브라토라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입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는 경우 입에서 이렇게 파장을 많이 줘야 하는데 입에서 이렇게 파장을 주고 많이 씹어주고 그 다음에 씹어주는 상태에서 호흡도 많이 넣어주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입에 힘이 너무 꽉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악기를 부는 경우는 비브라토가 잘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뭐 호흡으로 뭐 비브라토를 해라, 뭐 어떤 방법으로 뭐 비브라토를 해라, 어떤 분들은 막 몸을 떨어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색소폰은 입으로 파장을 어느 정도 주고 거기에 같이 호흡과 함께 콜라보해서 해주는 것이 비브라토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비브라토를 하라고 알려줬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아 내가 입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구나 또는 내가 너무나 강한 호흡을 지금 내고 있구나 라고 진단을 하셔서 그 부분을 먼저 고치고 연습하신 다음에 비브라토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브라토라는 거. 자, 내가 이제 비브라토라는 걸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일단 마우스피스 입에다가 물고 아랫니스를 문 상태에서 얘를 우와우와우와우와 씹어주는 겁니다. 씹어줄 때 어디를 씹어주는 거냐면 이 아랫키아 얘를 우와우와우와우와우 씹어주는 거예요. 이 아랫니스를. 근데 이걸 씹어줄 때 위치아도 같이 이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치아는 정확하게 위에 패치에 고정이 딱 된 상태에서 아랫니스이 닿아져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줬다가 풀렀다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겁니다. 이 아래 치아가 위아래로 내가 쭉 소리를 내다가 이 파장을 주는 이런 행위를 이제 비브라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습 자체 이것만 해보세요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쉽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비브라토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브라토 연습을 할 때는 너무 잘하세요. 비브라토를 이렇게 비브라토라고 하면 너무 잘해요. 그런데 연주곡에 갑자기 딱 들어가라고만 하면 이렇게 갑자기 입에 힘이 들어가거나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브라토가 어려운 거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되냐면 내가 비브라토라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적용에 대한 그러한 훈련들은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씹어주면 그 비브라토라는 연습을 완벽하게 하고 나서 연주곡에서 그 부분에다가 딱 그 비브라토를 넣으려고 할 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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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파장만 된다면 바로 연주곡에 넣을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는 계속 적용하고 계속 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넣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연습이 정말 많은 곡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비브라토라는 기본 연습 시간이 너무 길고 정작 이 적용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비브라토라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많은 레슨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라는 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가 조금 더 단기간에 빨리 연주곡에 적용을 하고 싶다면 내가 얼른 비브라토라는 것을 약간 흉내를 내서 대신에 아랫입술로 호흡으로 후후후후 하거나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서 비브라토를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호흡은 후 나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호흡은 나간 상태에서 입만 떨어주는 겁니다. 떨어주는데 그 파장이 더 커도 돼요. 지금은. 빨리 하는 것보다 그 파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 파장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몇 개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내가 넣을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서 어떤 노래든 계속 넣는 연습. 그 연습이 5곡, 10곡, 20곡 그렇게 되는 게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비브라토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방법을 공유하고 함께 이 연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비브라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꼭꼭 눌러놓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